한번 클릭 클릭 뽑은 수상 호주 정보. 최초의 호주 대륙 점령 시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과 발전하는 연대 측정 기술로 인해 그 시기는 지금도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호주 원주민은 최소 6만 5천년 동안 호주를 점령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주민들이 호주에 정착해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인 원주민 암벽화와 그 이야기를 카카두 국립공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두라는 이름은 공원 북부에서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의 이름인 가구주의 잘못된 발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있는 유적지를 통해 이곳에 거주한 원주민은 최소 4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험준한 절벽과 무성한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는 호주에서 가장 큰 이 국립공원에는 특히 원주민 단어로는 군빔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암벽화들이 존재합니다. 카카두 지역의 가장 최근 빙하기는 약 2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들은 빙하기의 추위에 맞서고 홍수와 산불에 시달리면서도 암벽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그림은 문자였고 그림의 내용과 유래는 구전에 의해 전승됩니다. 이 벽화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사용한 물건, 사냥하는 동물, 공동생활의 윤리, 그리고 그들의 신화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나무 껍질, 종이 또는 캔버스에 그들만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벽화를 몇 가지 간략히 소개합니다. 노랭지 암벽화. 노랭지 암벽화는 카카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암벽화 중 하나로 호주 원주민들의 신화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마르곤을 묘사합니다. 그는 여름마다 발생하는 격렬한 번개 폭풍을 책임지는 창조조상으로서 왼쪽 발목에서 손과 머리, 오른쪽 발목까지 이어지는 밴드는 그가 만든 번개를 나타냅니다. 그는 머리, 팔꿈치 및 발의 축을 사용하여 어두운 구름을 나누고 번개와 천둥을 만듭니다. 바르지는 나마르곤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후에 애보리진에게 언어와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와 가치를 알려줍니다. 남원족에 대한 해석은 부족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부족에서는 하늘에 살며 밤에만 보이는 창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부족에서는 부족의 법을 어긴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정교한 의식용 머리 장식을 한 많은 남녀 그룹이 있습니다. 무지개 뱀 암벽화. 무지개 뱀은 호주 원주민 예술에서 인기 있는 소재로서 원주민들의 또 다른 중요한 창조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 뱀을 환하게 하면 비를 막아 가뭄을 발생시키거나 비를 많이 내리게 해 홍수를 일으켜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익사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무지개 뱀이 살고 있다고 믿는 물웅덩이에 접근할 때 무지개 뱀에게 큰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물웅덩이로 다가갈 때 영을 부르며 왜 물웅덩이로 가는지 그리고 무지개 뱀의 힘을 알고 해를 끼치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엑스레이 아트. 암벽화들 중에는 바라문디, 메기, 숭어, 목이 긴 거북, 왈라비까지 다양한 동물의 뼈와 장기를 묘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타즈메니아 호랑이까지 암벽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로 그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동식물들의 종류와 원주민들의 식습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미 영혼. 미미는 호주 북부 원주민의 요정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아주 얇고 길쭉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 강풍에 위험할 정도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위 틈새에서 보냅니다. 원주민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원주민들이 호주 북부에 처음 왔을 때 미미는 그들에게 캥거루와 다른 동물을 사냥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불을 통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미미는 원주민들이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태초부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벽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작은 영혼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카카두 국립공원에 있는 원주민 암벽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호주 대륙의 북쪽 노던 테리토리에는 암벽화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분 순삭 호주 정보 호주 역사편에서는 애보리진의 기원부터 현대까지 긴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으로 호주를 알아간다.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